유튜브에서 애니메이트 유를 검색해. 에린이 여러분, 유하. 그림 못 그리는 남자 프리에일랜드 애니메이터입니다. 이번에도 캐릭터 일러스트 하나를 움직여보기로 하고 작업해봤습니다. 이번 주인공은 제시고요. 조금 예전에 그린 그림이라서 그 개성을 조금 많이 살리고 싶어서 표정이나 그런 게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개구져 보이기도 합니다. 뭐 이쁘게 그린 건 아니에요, 솔직히. 근데 이번 제시를 만들 때 고민이 됐던 게 묶은 머리가 떠있는 게 맞는 건지 내려뜨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떠있는 느낌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가볍게 아이들 모션을 만들고 총이 오작동나면서 발사되자 놀라는 모습의 제시를 만들어봤습니다. 이번 제시도 역시 이미지에 본을 여러 개 봤고요.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움직이기 전에 스파이나 하기 위해서 본을 박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캐릭터들마다 한 번씩 다 만들어보지 않을까 싶네요. 바스트 모핑을 좀 더 만들어봤는데 조금 오버된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. 제시니까요, 일단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. 그릴 것들이 좀 많네요. 슈퍼셀이 또 이번에 브롤토크에서 많은 소개를 했었죠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. 여러분 댓글에 그림을 요청하실 때 대괄호 요청, 대괄호 닫기를 앞에 붙이신 후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분들도 아, 이 사람이 뭘 요청했구나 하고 보기 편할 것 같고 분산되는 좋아요를 하나로 모으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럼 애니메이터 유가 힘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알람도요.